네, 오늘장 간판지로 이어가겠습니다. 헤르메스타 김시은 연구원, 월스트리트 코리아의 이슬이 전문가 이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우리 김시은 연구원께서 오늘장 간판지로 어떤 종목 주목하셨는지 선정 이유 그리고 전략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아, 네, 저는 오늘장 간판지로 키다리 스튜디오 가지고 왔습니다. 키다리 스튜디오는 금일장에서 틱톡 중국 기업으로부터 5,500억 원 투자를 유치를 하게 되면서 관련된 종목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K웹툰에 대한 성장성이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IP를 기반으로 하다 보니 이제 앞으로 다양한 기업들과의 시너지라든지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관련된 시장에 대한 성장성이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웹툰 시장이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용자 수가 증가를 하다 보니 긍정적인 업황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더불어서 많은 사람들이 삶의 퀄리티라든지 질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레저라든지 의료기기 섹터에 대한 성장성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OTT 경쟁 확대에 대한 수혜도 얻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 퀄리티가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콘텐츠 수가 한정적이다 보니 콘텐츠를 제공을 하고 있는 원작 IP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성장세, 그러니까 가치에 대한 성장세가 나타나고 있겠다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키다리 스튜디오의 경우에는 국내외 자체 플랫폼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레진 등 국내외 자체 플랫폼 보유에 따라서 해당 지역을 성장하게 될 시 그에 따른 수혜를 얻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경우에는 델리툰이라든지 국내에서는 레진 코믹스라든가 아니면 봄툰 다양한 플랫폼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콘텐츠를 보유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특히 레진 코믹스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와 다음에 이어서 국내 웹툰 시장 3위 기업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기대감이 상당히 나타나고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특히 이제 현재 많은 넷플릭스를 보시는 분들께서 아시겠지만 DP가 흥행을 하고 있습니다. DP 같은 경우에는 레진 코믹스에서 연재를 하고 있었던 콘텐츠이기 때문에 해당 IP를 보유하고 있는 키다리 스튜디오에 대한 관심도가 확대를 하고 있다는 점 등을 봤을 때 IP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관심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DP 재밌게 봤어요. 구교환 배우도 아주 연기 잘하고 조연철 배우도 정혜는 당연하고요. 자, 우리 이슬이 전문가 어떤 종목 좀 주목하셨나요? 네, 일단 금호석유고요. 오늘 굉장히 좀 반등이 크게 나온 모습입니다. 근데 일단 금호석유 하면 딱 생각나는 게 바로 이제 고배당주죠. 그래서 일단 배당이 굉장히 좀 높다라는 점에서 좀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연말 배당률이 이제 6.3% 수준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